맞아요. 저도 우리 기본서 좀 많이 활용해 줬으면 좋겠어. 나는 요양노트가 아니라 기본서를 좀 많이 보면 그게 이제 정석적인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제 노량진이나 우리 공시판이 물론 전환기를 필기노트는 역작이 맞아. 정말 이제 훌륭한 교재인 건 맞아. 근데 그게 히트치고 나서 가져온 또 부작용도 있단 말이야. 모든 선생들이 다 요양노트를 미니까 애들이 기본서를 보는 문화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. 다른 과목은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은데 한국사가 유독 그게 심해. 왜 기본서를 안 보지? 나 같으면 기본서가 훨씬 더 공부가 잘 되는데 이상하게 한국사만은 이것도 뭐 이건 한길의 난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? 한길의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될까? 필기노트의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될까? 전환길 필기노트가 나름 역작인 건 확실해. 근데 개나 소나 전부 그것 따라 하면서 아예 기본서를 안 보네?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. 기본서를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좋습니다. 저는 이제 사실 전 기본서 파거든요. 근데 우리 기본서가 지금 2천 권도 안 나갔어. 다들 이제 요양노트 그건 이제 강사들도 요양노트를 밀고 그다음 수험생들도 뭐 요양노트 이거 뭐 하나 까짓 거 이거 외우면 뭐 90점 95점 나오는 거 아니야? 뭐또 이런 문화가 이제 너무 다른 과목보담도 한국사가 유독 그런 게좀 심한 것 같아. 내가 기본서를 이렇게 글줄로 하고 그다음 이제 기본서를 되게 강조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의 위로가 좀 되네.